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여러분 오늘은 네. UAD를 저희가 드디어 해보게 됐습니다. 네네네. UAD의 그 첫 시간인데 이 유니버셜 오디오가 사실 진짜로 정말 좋은 그런 악기들이 많이 있지만 맥을 계속해서 오래 써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렇죠. PC만 써오신 분들은 약간 유니버셜 오디오가 조금 뭐랄까 좀 그들만의 세상?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 UAD 요 유니버셜 오디오 거를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아 실제로 드디어 접해보겠구나 바로 옆에서 그래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폴로 X6를 시작으로 해서 3대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 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파워로 구동되는 에로우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요새 그 베이비페이스하고 딱 바로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던 아폴로 트윈하고 같이 저희가 쭉쭉쭉 이번에 네. 유니버셜 오디오 특집으로 세 개를 연속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썬더볼트 네. 케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케이블 이거 같은 오늘 하는 경우에는 1,2,3가 다 적용이 돼요. 이 아폴로 X6는. 근데 그 에로우나 이런 모델들은 3만 연동이 되고 호환이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이 아폴로 모델들이 요구하는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맥이 과연 그 사양과 완전히 맞는지 나 썬더볼트 네. 몇 가지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저는 애초에 남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래된 맥은 못 써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베타성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제 원래 맥북 프로를 사용하다가 이제 어쨌든 녹음실에 가면은 이제 타오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팅을 이제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게 제가 썬더볼트로 UAD를 쓰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더볼트가 옛날 구형 이제 네. 타워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PCI 카드로 다 바꿔서 이제 맥 안에다가 이제 카드로 꽂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구형 맥 타워 쓰시는 분들 절대로 썬더볼트 지원 안 되니까 네. 구형 맥 타워 쓰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사봤자 못 쓴다는 거. 네, 돈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서 그냥 신품 중고 그렇죠. 거래를 하셔야 하는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아폴로를 쓰시기 위해서는 아폴로의 사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맥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사양들 꼭 잘 생각을 하시고 체크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좋다는 얘기를 뭐 그 칭찬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그 자기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실제로 좋기 때문에 좋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근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 맥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애초에 맥을 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뭐 푹 꽂으면 호환되는 이 PC의 그렇죠, 세계에 그렇죠. 있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되게 베타적인 그런 느낌의 영역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자 오늘 어쨌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인터페이스를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가장 하이엔드 사실 이게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데 방구석에서 이걸 과연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뭐 좀 프로 그렇죠. 네. 작업실 제대로 된 셋업이 되어 있는 작업실에서 사용할 만한 장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방구석에서 큰 꿈을 한번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아, 네, 이런 악기들 한 번씩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폴로 6, 아폴로 X6 스위트워터 저희 단물닷컴에 네. 들어와서 지금 보고 네. 있는데요. 16 곱하기 22 인아웃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다 포함해서 네. 16 곱하기 22고 실제로 아날로그만 따지면은 6인 6 아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썬더볼트 3 여기 써져 있는데 실제로 이건 썬더볼트 1, 2, 3 다 지원되고요. 네. 그리고 UAD DS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의 그 인터페이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이 DSP 이게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해서 그냥 여러분들 CPU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CPU가 그 우리 이제 아폴로 트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무슨 그냥 싱글이 있고 듀오가 있고 쿼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얘는 헥사입니다. 여섯 네. 개 여러분들 헥사코어 CPU 쓰신다고 생각을 네. 하고 쓰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엘리트 클래스 ADDA 예, 컨버터 얘기가 또 나와 있죠. 네. 이 컨버터가 굉장히 하이엔드급 컨버터인데다가 플러스 24dB의 모니터 환경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 장비와도 굉장히 연동을 시키기가 좋고요. 이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 헥사코어 프로세싱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네. 자 엘리트 클래스
TLS ADDA 컨버터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는지를 밑에 보시면은 여기 129까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죠. 129dB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예전에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은 아포지의 엘러먼트. 아. 네, 아포지가 안 그래도 ADDA 컨버터의 명가인데 그렇죠. 그 명가 중에서도 듀엣 2보다 더 높은 엘러먼트 시리즈의 129dB를 지금 같은 수준에서 잡아주는 그 정도의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비트 192kHz까지 되는 거는 뭐 당연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유니즌이라는 마이크프리가 있어서 마이크프리에 이제 UAD 그 플러그인들을 가득 넣으셔서 실시간 프로세싱으로 네.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제공을 해 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프로레벨 피처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네.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진 모니터를 하실 수 있고 노브 구성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유니즌 테크놀로지 있죠. 여기서 이제 프리가 유니즌 프리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썬더볼트 이야기 있고요. 자, 이렇게 밑에 어떤 플러그인들이 제공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플러그인들이 많이 제공이 돼도 여러 개를 걸고 쓰려면 아무래도 그 코어 수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이 헥사 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에로우나 그 아폴로 트윈의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솔로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단일 코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의 플러그인들을 좀 써서 맞습니다. 하기에는 퍼포먼스에 다소 무리가 아소워요. 네, 아소워요? 굉장히 아섭고 그렇습니다. 아, 아섭습니다. 네. 제주도 말인가요? 네, 네. 굉장히 아소워요. 이게 썬더볼트 3 여기 나와 있고요. 좀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6개 UAD DSP 코어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간단한 스펙들만 나와 있는데 상세 스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폴로 X6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자, 1U 렉형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길죠? 네, 네. 길어요. 이쪽으로 한 보면 한 44cm 정도 나오고요. 네. 이쪽 뒤쪽으로 이쪽으로 한 30cm, 이쪽으로 한 4.5cm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외관 보시면은 네. 여기 렉 이제 꽂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돼 있고요. 이 앞쪽에 여기 불 예쁘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쪽에 하이즈 두 개 있고 프리앰프 이렇게 똑딱이로 전환 가능하고요. 모니터 이쪽에 상세 스위치들 이쪽에 모니터 패널 그리고 헤드폰 볼륨 그리고 파워 온오프 네.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네, 나사가 굉장히 화려하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네, 보시죠.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죠? 네, 마이크 인풋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라인 아웃풋이 1, 2, 3, 4, 5, 6. 그다음에 모니터 LR 그리고 네. 아웃풋 1, 2, 3, 4, 5, 6까지 있어요. SPDIF랑 네. 그리고 이쪽에 뭐 클락, 네. 모드 클락 인아웃 있고요. 이쪽에 A-랑 뭐 다양한 그 여기 보시면은 네, 썬더볼트 그리고 3죠? 파워. 네. 네.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아주 그 무게도 꽤 확장성 이 4kg예요. 네. 이 구멍 안으로 기판이 이렇게 보이는 네, 렉형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워. 이건 되게 무겁네. 네,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네, 엄청나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무게와 그 사이즈 알아보니까 48.26cm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길이가 30.8cm 그리고 요 뎁스가 4.4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4.08kg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가장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29dB의 하이엔드급 컨버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300만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게 이 아폴로 X6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부분에 전면부 노브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파워 온오프가 있죠. 그 다음에 헤드폰 두 개가 이 기본적으로 렉형 좀 하이엔드급에는 맞아요.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편하죠. 헤드폰 앰프를 따로 네. 놓고 쓸 필요 없어서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모니터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노브 올리면 이 올라가는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딱 두 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화면이 잘 잡히는 네,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네네. 먹듯이 이렇게 먹는데 이게 너무 제가 예쁩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쪽에서 돌리면 이제 차는 게 그렇죠. 저게 너무 예쁘게 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뭐 미터 네. 인아웃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모니터를 할지. 네. 네, 그다음에 이쪽에 펑션 기능 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네, 인풋을 어떻게 바꿔 주시냐면 요 프리앰프에서 요렇게 바꿔 주시면은 라인과
요 라인 마이크와 요 하이지 하이 임피던스 인풋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인풋을 바꿔 주시면은 마이크. 마이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48V 네. 팬텀 파워를 미리 적용을 해 놔서 팬텀 파워가 켜지고요. 그리고 여기 뭐 링크 할 수 있는 기능과 뭐 네. 뮤트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되게 뭐 심플하면서 네, 직관적입니다. 되게 좋은 꼭 써야 되는 기능만 있고 여기 똑같네요. 네. 예쁘게 올라가죠. 예쁘게 올라가죠. 그리고 네.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하이지 인풋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저 뒤쪽에 이제 캐논 인풋이 네.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이엔드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폴로 X6 외관과 스펙 쭉 살펴봤고요. 이번엔 바로 연동을 시켜서 잘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습니다. 그 저기 뭐야 저희가 이때까지 뭐 되게 많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했었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여기 다운로드 가시면 그냥 바로 이제 다운로드 폴 맥 아니면 다운로드 폴 PC라고 있는데 네. 본인의 컴퓨터 만든 걸 다운받으시면은 UAD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마다 뭐 얘마다 이 모델 모델 이 저 모델마다 뭐 드라이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적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콘솔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의 그냥 큰 네. 시스템으로 네, 해서 콘솔이 있고요. UAD 플러그인도 한꺼번에 네, 그렇죠.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제 DSP 이 퍼센테이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네. 내가 쓰는 플러그인들을 지금 몇 퍼센트 활용했으며 지금 앞으로 몇 퍼센트 쓸 수 있다. 지금 8% 썼으니까 이제 92%를 쓸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 지금 핵사잖아요. 핵사포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이 거시면 힘드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세팅 가시면은 어떻게 돼 있다? 내가 지금 아폴로 네, X6가 제일 위쪽에 있다.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잡아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네, 지금 뭐 지금 계속 뭐 보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마이크와 라인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연결된 쪽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게 네, 올라오고 되고, 있는 거죠? 랄랄랄랄랄랄라. 그럼 저희가 모니터 한번 볼까요? 소리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계속 지금 이런 게 나고 지금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저희가 마이크랑 미리 연동해 놨죠. 연결해 놔 가지고 지금 랄랄라 들리나요? 네. 아우, 저 봐. 저 파형 봐. 네. ASMR 갑자기 여러분 강제 ASMR. 아. 어. 여보세요. 아우, 여기로도 들리잖아. 네. 네, 하여튼 연결하면은 그냥 바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마이크 연동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그 하이지 네. 기타 한번 뭐 치지는 않겠습니다. 통 네, 잘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미디 연동 한번 시켜 볼게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 인스트루먼트 키고요. 뭐 지금 딱딱딱 거리고 있네. 지금 얘가 뭔가를 느낀 거죠. 자, 한번 아, 잘 나네요. 프리퍼런스 가서 제너럴 오디오 갔더니 네, 유니버셜 오디오 썬더볼트라고 되어 있네요. 뭐 딱히 모델명은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USB래. 네. 유니버셜 오디오 썬더볼트 돼 네. 있으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저 밑에 보면은 이제 버퍼 사이즈가 256인데 그 네. 밑에 보면은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좀 높은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걸 사실 썬더볼트 3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동시키면 좋겠으나 그러면 네. 진짜로 로우 레이턴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되는 맥이라 저희가 컨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느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저희가 네. 레이턴시의 최대치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딱히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컴퓨터가 용량도 없고 썬더볼트 3도 안 됩니다. 바꿔야 네, 자 오늘 자 이렇게 사장님에게 저희가 맥사다란 어필까지 마치고 잘 연결이 되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폴로 X6를 이용해서 과연 129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는 어떤 느낌의 사운드 소스가 들어갈 것인지 실전 활용편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폴로 X6의 기능을 최대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